제가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주님의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목양, 우리 다 주님께 목양을 받는 거잖아요. 저도 목사로 주님께서 세움받았지만 저도 주님께 목양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또 이제 목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니까 좀 어린 영혼들을 또 돌보고 그러면서 이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들 중에, 천국 간 목사 중에 이제 교수도 있고 뭐 순회 선교사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님이 좀 칭찬을 조금 더 하신다면은 그래도 교회를 맡은 목사들을 좀 더 칭찬하실 것 같다는 그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더라도 제 마음에는 그런, 제 친구 중에 순회 선교사가 있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설교하면 돼요. 부흥사니까 그냥 가는 곳마다 부흥회하고 얼마나 뭐 할 말 다 하죠. 그러나 목사는요 할 말 다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흥사나 순회 선교사는요 그 교회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좋아하죠 세상은. 그분들이 복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분들에게 강력하다고 하고, 목사가 복음을 몰라서 때로는 강하게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못 알아듣고 상처받고 계속 무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데리고 때로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2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야 되는 게 주님의 사명이니까 그러려면 참고 견디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고민하는 건 순회 전조들은 고민 안 합니다. 저도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제가 그 교회에 대해서 고민 안 해요. 할 말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고민하는 게 우리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기회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이것이 목양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암 치료받기도 하고 암을 선고받은 분도 있고 희귀병에 걸린 분도 있고 자녀가 감옥에 간 분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장애병을 가진 분도 있고 말하지 못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 수가 적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 사연들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목회자에게는 올라온다고요. 한 명 한 명 올라올 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고요.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지난 화요일 월요일처럼 우리 최남순 권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 있겠지만 참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지난 삶이 어려웠고 예수님 만난다면 너무 기뻐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말 생과 사를 달리해서, 그 월요일날 제가 오후에 우리 최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웬걸 그때부터 이 후두염이 와가지고 지금 내내 일주일 내내 침만 삼켜도 아파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부터 그게 왔어요. 근데 그 돌아와서도 여러분 중에도 아마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 가까이 있던 분이 안 보이니까 이게 목회예요. 이게 목양이라고요. 순회 선교사는 그런 걱정하네요. 근데 목양할 때는 그 안에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장례도 지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산 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삶에 여러 가지 디오코가 있고 박해가 있고, 여러분이 지난주일날 가정에 대한 말씀, 그 전체적인 고멜과 같은 간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러분의 남편이나 배우자, 아내가 뭐 TV에 나오는 그런 연예인처럼 달콤한만 얘기하고 그건 분명히 제비라고요. 예? 그럼 분명히 여러분에게 막 명쾌하게 얘기하고 막 달콤한 얘기하고 뭐 그 남자 생각만 해도 좋고 그건 100% 제비죠. 꽃뱀이죠. 그야말로 죄송하지만 말해.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그런가요? 30년 40년 살아가려면은
힘들어도 써도 삼켜야 되고 녹여야 되고 삼키지도 못한다고요.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제 마음속에는 틈만 나면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할 때나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도 있어서 이단에 대한 게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계속 교회가 이것을 때로는 너무 아프고 추적을 못하니까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죠? 단국대 김도영 교수 그 안에서 그 반 정명석 JMS 이 정명석 씨가 80년대 초부터 그랬다고요. 제가 이분하고는 너무 끈질기다고요. 왜냐하면 목회하는 데마다 자녀들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 친구가 그 사람이죠. 그 인간도 아닌데 정말 그 죄송하지만 완전히 사탄의 그 영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신촌에서 시작했잖아요. 완전히 카이스트 애들. 똑똑한 애들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좀 아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타켓은 자녀예요. 기존 어른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분당에 있을 때도 한 교우가 제가 그거 왔을 때 이상하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가 이상하냐고. 목사님 뭐가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 한 이유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 탁치일 씨, 옛날에 탁명환 씨 아들 아니에요? 그 탁명환 씨가 이단파에 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어서 한다고요. 여러분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냥 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 얘기를 든 목자로서 양을 지키고 울타리 안에 왜 교회가 지옥교회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돌보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부단히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는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경각심을 깨워주고 왜 교단에서 혹은 이런 연구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게 되면 마치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데 웃기고 있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인이 의외로 많아요. 이 탁치일 씨가 이 최근에도 이런 분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단의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째는 잘못된 교주 문제. 예? 이게 나는 신이다. 이거 나 잘못된 교주 문제. 이거는 분명히 드러나요. 근데 이것조차도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비유 풀고 하는데 이 JMS도 정명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탁월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나왔던 사람이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무 명쾌하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근데 한 번 딱 빠지니까 못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도 뭐냐면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깔려 있다고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신학훈련을 10년, 12년 받아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부단히 추적하고 공개 토론을 통해서 찾아낸 결과라고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몰라요. 이단이란 건 끝단이거든요. 처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처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여러분이 막 어디 가면은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 그게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무뚝뚝한 게 진짜 남편이에요. 네? 밥 없는 밥 챙겨주는 게 부인이라니까요. 잘하지도 모르시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오빠 오빠 여기 따라 다니다가 그냥 네? 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 다 돈 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개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양하는 목사에게 여러분이 목양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잘 정확하게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이분들은 딱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는 끝까지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이단 위원회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우들의 마음이 약한 분이나 딱 이것을 꽂히면은 마녀 사냥이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기 피해를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됐지 뭐. 이러고 또 그냥 뭐 별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목양을 받으셔야 돼요. 목회를 받아야지 그게 양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목사님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분은 목사를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건 목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순회 전도단 따라다니면 돼요. 요즘 그런 분들 많아요. 스타들처럼 교회 안 하고 유튜브로도 순회 전도단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주나 잘못된 교리의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탁칠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주가 죽은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죽었는데 혹은 교리가 잘못됐은 게 밝혀졌는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는 사람은 극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교주가 죽었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리고 교리가 잘못된 게 밝혀졌는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나올까? 이거를 조사했더니 자신이 가족과 친구,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선택한 입장을 철회하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마음으로 그 안에 스스로의 자긍심,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단 쪽에 오히려 기가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단계가 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죽었고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아니면 됐지 뭐. 여러분 주변에 혹,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 이런 마음에 이런 분이 있으면 스스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 계속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안 들리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빠지고 나면 비합리적일지라도 인정한대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알겠나요? 상식적으로 한번 빠지고 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의 은혜가 와서 빠지고 나면은 비상식적일지라도 그 다음에는 합리적일지라도 그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타켓이 아니라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기 빠지게 되면은 정말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한번 빠지고 나면은 비합리적일지라도 인정하게 되고 나오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래서라도 이 참 목양하는 마음, 이 참 이 정말 소중하구나.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목원들 잘 돌봐주시고 우리가 다 연약한 거예요. 빠졌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토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 얼마 돌아가시 얼마 다음부터 그분이 계속한 게 이단이 정식이 나오면 진짜가 나오면 이단은 얼마나 기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할 것 없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속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 알았으니까 이것이 부단히 우리 안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잘 우리가 이제는 더 두 번 속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혹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렇다면 목회자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의 치리를 받고 목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하면서 그래야지만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명석 씨가 얘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주변도 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서론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오늘이 몇 번째냐면 다섯 번째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 시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듣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소금 언약과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너희의 의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의가 와야지만이 이것이 완전하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fulfill,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묵상인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묵상을 많이 안 해왔던 거예요. 빨리 적용하기 바빴고 세대주의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냐,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빛이 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차원에서 봤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에, 그 육계명에 대한 말씀에서 나는 너에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고 그리고 미련한 자라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황제와 화목하고 와서 이런 것을 어떤 그냥 고액면 그대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여러분 거기로 묵상했지만 이것은 형제라고 하는 말로 아들포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아들과 딸이었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간적 가치를 주지도 못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그 형제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서서히 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고멜에 대한 말씀을 호세에서 봤는데 여러분 고멜 음탕한 그 여인에게 그 호세아가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 역으로 말하면 고멜에게 음란함을, 고멜에게 간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호세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지금 처음은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계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묵상해 나가게 되면은 쉬운 적용 이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팔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주중에 목사님들이 새벽 교제 중에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요 본문 지난 주일날의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아주 잘 요약을 했어요. 마침 주일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 안 하신 분은 꼭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은 지난 주일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 이 산상순 자체가 폭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펑 터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주중에 목사님들이 자잘하게 쪼개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터뜨리면은 주일 매일마다 이 말씀을 잘 가르니까 그게 그때 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주일 말씀이 기점으로 이게 처음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 여러분 쉽지요. 보아가 금방 들리나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이 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작게 갈아지니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일 수 있구나라는 것이 목장에서 나누어지고 개인적인 묵상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말씀의 축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급하게 내 적용으로 삼고 값싼 적용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맹세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맹세라는 것을 신구약에다가 한번 이렇게 키워드로 쳐보면은 301번이 나온대요. 301번. 그런데 이 맹세는 물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이 있고 사람이 맹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하는 것 가르쳐서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이 오래된 언약, 새로 된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언약을 맹세라는 단어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써요. 하나님의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시건치 않냐고 변개치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말씀을 언약을 받았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맹세코 지키겠다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침 저녁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자체는 좋은 건데 그 언약을 맹세하는 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을게요. 여러분 중에도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죄송함 때문에 하나님 그때 내가 서원했었는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서원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맹세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엇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을게요. 근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거긴 뭐예요? 내 것을 도와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인간의 역사예요. 어떤 소원을 구할 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맹세 자체가 탐심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인간이랄지라도 원죄가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가기 어렵잖아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기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반면에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왔는지가 또 하나의 구약과 신약의 축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의 완성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약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다 죽인, 선자를 다 죽인 거잖아요. 그분의 언약대로 가기에는 불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변질 역사가 우리가 팔복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중간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중간사, 성경은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질, 뭐가 있었는데요? 본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 거듭남이 일어난다. 이 세 축이 말씀을 보는 눈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을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뭐예요? 구약과 유전된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은 것은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말을 들었지만 역시 들었다는 메시지도 나오는 것이죠. 이게 잘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맹세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은 지금 여러분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5계명 지난주에 간음하지 말라는 6계명이죠. 그러면 이 계명은 어디서 왔냐면 9계명에서 왔어요. 9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이 거짓 맹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9장 12절에 여기 이제 마치는 보조 말씀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뭘 하지 말아요? 거짓 맹세함으로. 그러니까 거짓 증거와 거짓 맹세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9계명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거짓 언약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맹세, 언약, 서약, 서원 이런 메시지가 다 같은 단어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거짓 맹세가 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맹세와 서원들이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지 말게 하라. 너희는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모든 역사라면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열두 지파의 대부잖아요.
족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그 말 자체로 거짓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거짓 맹세입니다. 아버지에게도 거짓으로 맹세했고, 그렇죠? 삼촌 라반에게도 거짓으로 얘기했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인생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간 채 이제 도망가죠. 라반의 쪽으로. 그러다가 그가 루스에서 일어서 잠을 자죠.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또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제가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 이후에 보면은 맹세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지키는 약속이 없어요. 언제 깨닫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고백한 거예요. 그때 그 서원이 깨달으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그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사사기 11장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입다는 하나님의 선지자여 사사였는데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맹세를 하죠.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처음 승리를 주시기만 한다면 처음 나를 맞이하는 것. 그는 생각에 짐승이 맞이하라 생각한 거야. 개돼지들이 분명히 올 거다. 근데 처음으로 그를 맞이한 건 누구였죠? 외동딸이었잖아요. 그 거짓 맹세로 인해서 그는 딸을 하나님께 각을 또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일들의 이 맥락들은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헛되고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헛맹세자입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믿음이 없으니까 왠지 맹세를 하면 전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 백성에게 전쟁터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이러한 헛맹세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맥락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맹세하는 속셈, 인간의 욕심, 그 안에는 탐욕, 자기 의의를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맹세를 하고 있느냐? 여전히 그렇게 자기 의의, 율법에 대해서 나의 의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가 아닌 다른 의의가 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자기의 의의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스스로가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속출하는 말씀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인간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의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도 맹세하는. 자, 그들이 어떤 맹세하고 있나 봐요. 34절, 3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이 빨간 글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맹세가 아닙니다. 우리도 야, 내가 땅을 봐라, 하늘을 봐라 이러잖아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개념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보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땅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한 거예요. 즉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땅과 하늘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초소, 거기 성막이 있거든요. 성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지 않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즉 이 모든 맹세가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은 거짓 이웃에게, 그들의 이웃에게 거짓을 가리고 가리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맹세는 뭐라 그랬죠? 서원,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잘못된 언약, Old Testament, 구약, New Testament, 신약, 모든 말씀을 선자들을 쳐 죽였던 변질된 말씀을 가리켜가지고 그들은 형제에게 나가라고. 그 형제인데, 예수님의 아들, 딸인데, 그들을 노화해서 그들은 인간 자체가 가치가 아니야. 그들은 미련한 놈이야. 그들은 아무거나 나가야. 그러면서 뭐예요? 성 안에,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은 율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아들요, 주님의 딸인데 너는 절름발이니까, 너는 점이 있으니까, 너는 과부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이방이니까, 그래서 지옥불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다 생각나면은 당연히 그 앞에 가서 사죄해야 되잖아요. 길을 가다가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면 성령은 의와 우리가 심판과 여기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면은 길을 가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지만이 홀이라도 너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말씀을 보는데 그 형제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에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누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들이 팔복에서 내가 복이고 내가 예수인데 너희가 그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장차 너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나가라고 밀어난 놈이라고 결국 그런 자 그를 고발하는 예수님께 급히 사과하지 않으면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뭐예요? 맹세를 너희가 잘못 가르쳐 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모든 구약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36절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 너의 의로 가능하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검게 할 수 없는 게 너의 존재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복 있을진저 복 있도다. 마카리오스 호의는 마태복음 23장에 뭐로 바뀐다 그랬죠? 화 있을진저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23장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게 지금 석양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예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변질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게 뭐냐? 맹세의 본질에 깔려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권, 탐욕과 방탕이 그 밑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이면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대에 있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7, 8, 9, 10계명이 여기 다 포함된. 그래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는 거짓 증언이면서 동시에 그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바로 탐욕과 방탕,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깨달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무엇이 옳은지 그것이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를 좀 더 묵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변질이 일어나냐. 오늘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어디서 근거됐냐 하면 구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포인트는 내 이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라. 형제가 그 말씀을 푸는 키라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푸는 키가
형제라고 했어요. 아델포스. 형제는 뭐냐 하면 어머니와 자궁이 같다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내 형제라는 거 보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했단 말이야. 그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헌맹세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맹세라는 게 누구에 대해 있냐면 이웃들에 대해서. 자, 이웃이란 단어는 우리가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형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델포스란 말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딸에 대해서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어요. 이거 잘못 됐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좀 더 심의적인 구속사적인 묵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형제한테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미련하단 말 그것 때문에 미련한 곰탱이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그 정도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훨씬 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것을 구속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들은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그 형제가 보이고 그 핍박받는 그 가늠한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나의 딸이요 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식인데 주님이 친히 거기서 그 율법을 돌에 맞으시는 거잖아요. 돌을 들고 온 자들이 이 여자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거라고요. 너 말 잘못하면 넌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율법을 온몸으로 막으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요. 여자 하나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라고요. 그 가늠하는 율법의 돌에 의해서 주님이 돌에 맞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글을 쓰신 건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율법을 받을 때, 두 번째 심판, 세 번째는 율법이 변질됐을 때. 그제 하나님이 글을 세 번 쓰셨잖아요. 처음에 모세 율법을 받았을 때, 두 번째 내일을 모르고 심판자리에서 잔치를 하는 그 왕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그 율법이 변질돼서 결국 내 아들과 딸을 죽이는 그 장면 속에서 주님이 글을 쓰셨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딱 이거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잡아내가지고 오늘은 가늠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여자를 보고 음란 생각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포르노 보지 말아야지,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가 계속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묵상해서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 의가 무너지고 거기서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한 심령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그 말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복음이지 오늘 포르노 보지 말아야지, 오늘 눈이 뽑히니까, 오늘 손 잘리니까 조심해야지, 이 정도의 차원의 도덕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도덕적인 수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더 지어주는 거예요. 산상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결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숨어있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나는 예수를 몰랐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살았던 그것이 절망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웃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레아란 단어예요. 라엘과 레아, 쉽게 생각하면 그 발음인데, 이 레아는 라아라는 말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건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양을 친다, 양을 서로 돌봐준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꼴을 먹인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씀이 패스터, 목사란 말입니다. 목사란 말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건 그들의 양을 쳐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꼴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 영어에서도요, 레버런이라는 단어는요, 기관에 있는 사람,
행정적인 목사는 레버런드라고 쓰지만 패스터란 말 쓰는 건 지옥교에 있는 사람을 패스터. 패스터, 보통 영어로 패스터라고 하는 건 패스처에서 나왔거든요. 그는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 양들이 상황이 어떠한지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이웃이란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친구나 형제를 다 같이 이웃으로 삼켰던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개념도 비슷하죠. 우리도 뭐라 그랬지? 이웃,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이웃이 형제보다 더 어쩔 때는 더 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힘든 일 당했을 때 이웃이어서 다 도와줬던 그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것을 같이 나누어 쓰고, 저가 힘들었을 때 그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형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한테 형제라는 말이 무너졌던 것 아니에요. 내가 그새 너하고 무슨 형제냔 말이야.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처음 썼던 아델포스 형제요, 그 말에 강박한 사울의 마음이 무너지고 오늘까지 쓰여지는 말이 형제, 자매란 말이 쓰여진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웃과 친구는 형제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친구가 한밤중에 와가지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오죠. 그런 걸 보면은 갑자기 한밤중에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면 그때 구하라, 이 말씀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친구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누굴 들으죠? 의리. 이게 떠오르죠? 예? 예? 여러분, 의리, 의리 이런 걸 떠오르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이걸로 액면으로 받아들이면은, 야, 그렇구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진짜 가장 큰 사랑이구나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그랬죠? 친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뭐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그만큼의 적용은 돼요. 아, 친구로서 이만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제 갈 텐데,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게 심리를 가고, 오른밤 맞았을 때 왼밤 들이대고, 겉옷달라고 하는 속옷달라고 하는 겉옷주고, 그 의미가 무언지를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은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들이대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천국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복음은 노력으로 가게요. 혀를 깨물고 사랑하고, 오리를 갔는데 심리까지 가고, 겉옷 달라고 하는데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행위적인 믿음이잖아요. 그 행위적인 믿음을 파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적인 믿음이 역겹기 때문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거기서 가져오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모든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은 행위로 되지 않음을. 근데 만약에 산상순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그 묵상을 가지고 이만큼 왔지만 좀 더 한 단계 가는 심의적인 묵상으로 간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친구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앞뒤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딱 끊어서 보면은 난 친구를 위해서 의리를 지켜야지, 이 말씀은 절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너희의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알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도,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따로 명칭을 할 게 없기 때문에 good steward, 선한 청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한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선하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청직이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미 선언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가 되겠어요? 선한 청지기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자, 10장 25절 어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질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성경을 아는 율법교사가 뭐예요? 무엇을 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의 변질된 믿음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구약이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이것의 마침을, 율법의 마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보면은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고 너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 네 대답이 옳아. 구약에 나와 있어. 그러면 너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 거야. 라는 말씀은 이것이 정답이란 말이 아니에요. 너가 이것을 할 수 있냐? 라는 이중적인 장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중적인 장치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은 그것이 맞다가 아니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눈을 찍을 수 있냐 이거예요. 너 백체를 떼어낼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란 말이에요. 이중적인 강조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한 나그네가,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어디예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누가 먼저 지나가죠? 제사장 지나가요. 또 누가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진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람을 도와주지요. 사마리아, 이 요한복음, 여기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보고 가까이 가서 맨 처음에는 여행하는 중 거기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누가 보이는지 보세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법으로 규정한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오면 안 돼요. 율법으로 보내요. 라가, 노하는 자, 미련한 자로 판정된 사람이요. 그가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내려가서 돌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형제가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액면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것은 그동안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 모든 사람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분의 형제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웃과 형제와 친구는 1차적으로 율법으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혼맹세가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가르쳤던 그 거짓 가르침, 그 혼맹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냐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선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혼맹세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의 말씀이 이어져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구속사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맹세란 단어가 드디어 등장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모래같이 가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씨라는 게 제라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왜냐? 그 뒤에 있는 대적의 성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것을 막는 오늘 이 땅의 영적 전쟁, 마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의 씨가 너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단 말이에요.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슨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아브라함의 씨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전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삼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난, 이제 이삭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다시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맹세해요.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요?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신명기에는 출애굽 한 다음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동안 너와 하나님의 맹세는 이어졌던 거예요. 4장 31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계속해서 모세 오경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 모세 오경 다섯 가지 책에 흐르는 성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맹세구나. 그 맹세가 이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다윗의 그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105편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뭐예요?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맹세구나. 하나님의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맹세가 깊이 읽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자체가 교훈이 아니고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인간 승리의 책이 아니고 뭐 비즈니스의 교과서가 아니라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다니엘의 지혜가 있고 비즈니스의 원리가 있고 모든 철학의 원리가 있고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구약, 신약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완성이 이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너희가 헌맹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맹세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무슨 너희가 맹세라냐? 그 말씀이 주시면서 이 맹세와 언약의 완성이요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거죠. 히브리서는 바로 신약의 모세 오경, 신약의 레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히브리서 6장 13절 천천히 제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복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애들 뭐
어디 뭐 군대 면제된 게 복이에요? 이 복이 뭐 직장 간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너에게 복을 주면 복을 주는 거면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속사직이라는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선언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그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제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향해 맹세하는데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게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맹세하신 거예요.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거짓말을 쓴 두 가지 사실 뭐냐면 약속과 그에 대한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바로 뭐죠?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휘장은 뭐예요? 휘장이 찢어진 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때의 제사장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은 탁시스란 말은 차례대로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만나서 그의 십일조와 그의 모든 예물을 드렸던 신비했던 그 사람, 멜기세덱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순서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신약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그 역할이 있지만 율법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그 자체로 이제 무익함으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가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구원을 줄 수 없어요. 죄는 깨닫지만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성경에서 더 좋은, 더 나은,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알터, 이건 완전히 다른, 그렇죠? 우리가 말할 땐 더 나은이라고 하니까 이걸 비교를 할 뿐인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맹세로 우리와 언약을 이루셨음을 계속 얘기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그 맹세를 이루는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안에 결론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맹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변질되고 부패돼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인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맹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맹세에 모든 탐욕이 있는 거예요. 우린 도적질하고요. 우리는 거짓 증거하고요. 우리는 남의 아내를 탐하는 10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다 어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37절 봐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이렇기 때문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새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싶으면은 아니라 하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결론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37절과 걸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맹세라는데 옳은 것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옳다고 아니라 옳아서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옳음만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니. 하나님의 그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은 하나님 맹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신 가운데 그 약속에 예수 안에서 많이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쳐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맹세와 소원과 결단과 결심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어요. 내 스스로도 예수 믿는 거라고 마음을 결심하는 것, 그것은 예수의 기쁨이 와가지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 믿음으로 결심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한 번을 거쳐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결심과 소원과 맹세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근거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모든 맹세를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가 바로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거짓 맹세, 그 모든 맹세를 내가 다 받고 그 모든 맹세,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다 덮으신 거. 이 테텔레스타이는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에 마지막 이제 그 여섯 가지의 말씀이 다음 주 주일날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 말씀에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날에 원수를 사랑하라로 여섯 번째로 이 말씀이 적용이 끝나요.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 누군지를 보여주면서 6장 48절에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 온전하심이 바로 다 이루심 바로 테텔레스타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는 제사장이 제물을 보고 흠이 없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신 거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덮으시면서 흠이 없다 그리고 빚진 자가 모든 부채를 다 갚았을 때 선언한 게 테텔레스타이 너의 빚이 다 갚아졌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주님 제가 주님의 모든 명령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은 이 땅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주님의 사명으로 다 감당했던 그 작품을 마치면서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에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또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적용이 되지 않으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찾아내고 그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다시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오늘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